일복이 아주 그냥. 자, 일단 타원을 500에 430을 그려서 요 인터레이션 반복값을 요렇게 6개였던 거를 요렇게 줄여가지고 여기 점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점두 개가 있게 했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에디터블 폴리 합니다. 에디터블 폴리하면 면이 돼요. 안 되는 사람은 F3번을 눌러요. 안된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F3번 눌러. 에디터블 폴리를 하니까 면이 됐어요. 네, 엣지를 잡습니다. 엣지를 싹다 잡아요. 엣지 잡기 2번이죠. 2번 영역. 2번 영역. 엣지 잡기 전부 엣지를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F4번 키좀 한번 눌러놓고. 그리드는 G를 눌러서 끈다 그랬고요. 자, Shift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밖으로 당겨 보세요. F4번 키 한번 눌러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나요? 자, 컨트롤 Z 취소하고 어떻게 하느냐? 반만 잡아봐요. 절반만 엣지를 취소하고, 자, 절반만 엣지를 잡고 이동 키를 눌러서. 이동키 눌렀어요? 네. 그냥 땡기는 건 이건 뭐예요? 이동이에요. 맞죠? Shift를 누르고 땡기는 건 엣지를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하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 엣지를 여러분들이 우측 마우스 눌러서 익스트루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맞죠? 예. 네. 근데 그 위로 가는 것을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한 방향으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땡겨주면 이건 복사가 되는 거죠. F4번 키를 눌러서 이 엣지가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뒤쪽으로 많이 땡겨놓는 이유 아시죠? 어제 모니터 해봤었죠, 우리. 이걸 많이 땡겨놔야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많이 이렇게 땡겨놓은 상태. Shift를 계속 누르면서 땡기면 이건 계속 생겨요. 많이 이동해놓는 건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차렷, Y 방향으로 정렬. Edit Geometry에 있습니다. Edit Geometry에서 Y 방향으로 정렬. 뒤로 좀 땡겨놓고요. 땡겨놨어요.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오리 머리를 그릴 때처럼 이 사진을 캡처받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감을 한번 믿으면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원래는 이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도면으로 그려진 사진 있죠? 아니면 CAD 파일을 맥스에다 놓고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요렇게 땡겨놓고, 아, 여기 4번으로 요 면을 잡아보세요. 예, 인셋으로 들어가 보세요. 밖으로 퍼지는 것도 있지만, 인셋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것도 나쁘지 않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5, 40 정도. 아니다, 그냥 40이지. 마이너스가 없지, 인셋. 그냥 40. 얼마 하라고요? 한40 정도 해서 오케이. 됐으면 이 면을 삭제하세요. 면을 삭제하세요. 됐나요? 호영이 에디트 폴리까지 했니? 뒤에 엣지 잡았고, Shift 눌러서 쭉 늘렸고, Y 정렬했고, 4번에서 요면 잡고, 오른쪽 인셋, 마이너스, 아니다. 그냥 40. 그리고 딜리트. 인셋하고 딜리트 됐니? 됐어요? 인셋을 못 찾는 거야? 여기 인셋을 이걸 누르지 말고, 형씨. 이거 눌러요, 이거. 40. 돼요? 딜리트. 엣지 안 보이면 F4번 키 누르면 보여요. 자, 됐으면 화면 좀 뒤집어서 안쪽에 엣지, 요 엣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죠. 요 안쪽에 엣지 잡고 한 바퀴 훅 둘러잡는 게 뭐죠, 여러분? 쪼로록 따라가게 잡는 게. 아니? 하나의 엣지를 쭉 따라가면서 잡는 거 루프였죠. 기억나요? 룹, 요 룹. 기억나요, 룹? 기억나요? 예. 됐어요? 네. 제가 얘처럼 변기를 열었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열린 모습이 있나?
열린 모습은 없나? 아, 변기가 뚜껑이 열린 건 없나요? 아, 다 닫아놓고 사진을 찍는구나. 무튼간에 여러분들 이쪽에 그 중간 커버 딱 열었을 때 여기 이렇게 꺾어지는 쉐이프 있잖아요. 자, 집중.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리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시프트를 누르고 내리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얘를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메시스무스가 부드러우냐, 샤프하냐가 결정이 돼요. 제가 어저께 모니터 하면서 다리 모니터 다리 하면서 엣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알려드렸었죠. 엣지가 이렇게 짧게, 아이고, 엣지가 여기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끊어지고, 엣지가 이렇게 짧게 끊어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의 시프트를 눌러서 당겼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메시스무스를 줬을 때 여기가 굉장히 샤프해져요, 맞죠? 엣지가 샤프샤프하게 딱 각이 살아있죠, 맞습니까? 요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한 방에 내렸다,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쭉, 아이씨. 이렇게 한 방에 쭉 내렸다. 중간에 한번 엣지 핀치를 주지 않고 내렸다. 그러면 스무스 들어갈 때 어떨까요? 많이 말리겠죠? 느낌이 틀리죠? 각이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 스무스하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샤프를 내가 할 건지, 샤프하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난 여기를 각을 아주 샤프하게 줘야지. 그러면 짧게 시프트를 눌러서 한번 딱 끊어주고, 이게 짧을수록 많이 샤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짧게 끊어주고, 다시 한번 시프트를 눌러서 요 정도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집에서 변기 관찰해 봤어요? 물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요 안에 들어가서 나와요? 안에 들어가서 나오죠? 자, 요걸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아래쪽을 이렇게 보게끔 뒤집어 보시고요. 스케일을 누르고요. 스케일은 R이죠? 스케일을 눌러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X와 Y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만 당겨보세요. 밖으로 살짝 들어가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너무 퍼지면 안 돼요.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서 살짝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고 안으로 이렇게 퍼졌죠.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각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시프트를 누르는 컨트롤은 반드시 엣지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만? 엣지 영역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W를 눌러서 이동. 자, 시프트키 누르고 요 정도만 내릴게요. 요 정도 감각으로 요 정도만 누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밖으로 퍼졌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우리 기초 만들 때처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쉐입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변기 안에 있는 볼에, 이 변기 안에 있는 이 볼에 이 쉐입을 떠올리면서, 요 쉐입을 요렇게 바가지 모양을 떠올리면서 얘를 컨트롤 할 건데, 지금부터 잘 봐요. 여기서부터 많이 실수하니까 지금부터 잘 봐요. 시프트를 누르고 이만큼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시프트를 안 누르고 스케일로 살짝 모으면서 그 엣지를 잡아갈 거예요. 이거를. 이해돼요? 자, 잘 봐요.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스케일 R을 눌러서 그대로 모아주죠. 이렇게. 이 쉐입은 여러분들의 감각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알겠어요? 이걸.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로 살짝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바가지가 되고 있죠? 네, 제가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번 했어요. 한네 번까지 정도면 딱 좋아요. 자, 한번더 내려서 R. 스케일로 그냥 모읍니다. 이동으로 내릴 때는 시프트를 눌러줬고, 모을 때는 안 누르고 이렇게 했어요. 자, 어때요? 모양이 됐죠? 그런데 여기 모양이 변기에 있는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변기의 모양과, 그럼 스케일로 그냥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 부분 점 잡아서, 여기 점 잡아서 이 점은 약간 Y축으로 이렇게 납작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뒤로 빠지죠. 비행기 만들 때처럼 하면 되죠? 맞아요? 이해돼요? 네. 레프트 뷰에서 보니까, 자, 잘 봐요. 집중하셔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니까. 자, 레프트 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뒤로 보내고 나니 여기가 약간 짜부러져요. 여기가 안 이뻐요. 맞죠? 그럴 때또이 점들을 약간씩 이렇게 토닥토닥 쪼물쪼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진 사각형들을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울수록 좋은 거예요. 한 번에 가게 훅 지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자연스럽게 호로록 내려오게, 자연스럽게 쭉 타고 내려오게,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오게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계속 찍지 않고 긁고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긁고 있잖아요, 맞죠? 컨트롤을 하는 걸잘 보셔야 돼요. 왜 긁을까요? 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있으니까, 맞죠? 네. 요렇게. 요거 나중에 이제 메쉬 스무스 들어가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 자, 잘 봐요. 자, 요 부분에 있지. 제가 시프트를 눌러서 일단 이렇게 짧게 한번 내려서, 아니다, 길게 내려도 되겠다. 많이 길게 내렸고요. 또 시프트를 눌러서 한번더 내렸어요. 세 번, 네 번. 아, 총네번 내렸죠. 하나, 둘, 셋, 네번 내렸죠. 네 번. 이렇게 내려봐요. 네 번을 내려봐요. 시프트를 눌러서 네 번을 내려봅니다. 그쵸. 엣지 잡고. 엣지에서밖에 안 된다 그랬죠? 시프트 누르는 컨트롤은 엣지에서만 가능하다. 실행되면 그때쯤 이거 설명 끝날 거야. 기다려. 앞에나 잘 봐. 자, 집중하시고. 여기는 일단 보세요. 자, 일단 보고 합니다. 레프트 뷰이고요. 정확한 레프트 뷰이고요. 여기에서 요만큼을 잡아서 회전하기로 앵글 스냅을 걸고, 이게 지금 이렇게 회전하면 밑에 각도 보이죠, 여러분? 아래쪽에. 맨 밑에 각도 회전하는 거,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 각이 보이는데 제가 30도씩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도가 회전이 되면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요. XY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했죠. 맞습니까? 여기가 엣지가 안 틀어지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밑에 있는 세 개를 잡아서, 처음에는 총네개다 잡아서 돌렸고, 그 다음 다시 한번 30도를 돌려요. 30도를 돌린 다음 다시 한번 찌그러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잡아서 회전하기로 30도를 또 하면 30도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30도씩 세 번이 돌았기 때문에 정확히 9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메쉬 스무스를 주면은, 아직 주진 말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괜찮다. 그죠? 변기 쉐입을 잡아갈게요. 자, 여기 엣지를 바깥쪽에서 이제 쭉 내려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잘 봐요. 요 엣지를 잡고 룹을 누르면 타원이 요렇게 잡히죠. 맞죠? 그러니까 요 엣지를 잡고 룹을 누른 다음에 알트로 반을 빼야 돼요. 알트로 반절 빼고 요 엣지 추가로, 그리고 뒤에 엣지 추가로 컨트롤 키 눌러서 잡으시면 돼요. 그럼 바깥쪽 엣지를 요렇게 둘러잡을 수 있어요. 자, 됐으면 시프트 눌러서 요렇게 한번, 여기도 좀 샤프하게 가야 되니까 좀 짧게 한번 이렇게 내리는 게 좋겠죠. 샤프하게. 야, 요거 할 때랑 비슷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 찾아놓은 변기의 쉐이프 보여요, 이거? 여기 있구나. 자, 요 쉐이프요? 요거? 요 쉐입을 보면서, 얘가 지금 높이가 제가 보니까 한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400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옆에다가 제가, 봐봐요. 옆에다가 제가 요렇게 박스를 마이너스 400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400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거 기준 삼아서, 마이너스 400 기준 삼아서 변기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잘 봐요. 그래서 요 엣지를
사진을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똑같아요. 스케일로 살짝 다시 한번 시프트 눌러서 내리고 XY로 살짝 시프트 눌러서 내리고 XY로 살짝 다시 한번 시프트 눌러서 내리고 여기가 쉐이프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시프트 눌러서 내리고 살짝만 모을게요.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마지막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요 400하고 비슷한 데까지 마지막으로 가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여기 뒤에도 이렇게 모아지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 레프트 뷰에서 1번 눌러가지고 여기 싹 다 잡아서 요거 잡을 때 얘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멀리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차렷하면 되겠죠. 요 차렷 방향은 Y예요. Y로 차렷시키고 여기에 수전이 이제 들어갈 곳을 하면 되죠. 요렇게 이해돼요? 네. 요것을 메시 스무스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해봐요. 네, 박스 400짜리가 있어야 높이를 대충 가늠을 하죠. 얼추. 400에 720에 400짜리, 720에 400에 400. 요거랑 사이즈가 비슷하면 돼요. 720에 400에 400. 자리 박스를 키워놓고 하시면 돼요. 720에 400에 400. 마이너스 400. 사실 여러분들 이런 변기나 이런 거는 회사 가서 만들 일은 없어요. 다 소스 갖다 퍼다 쓰니까. 지금 이걸 만드는 이유는 모델링의 기본을 숙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응? 뒤에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일자가 아니네? 보니까 그죠? 그쵸? 여기 뒤에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아직이에요? 여기 이렇게 꺾어졌는데 이렇게? 보통 여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죠? 여러분 여기 뒤에 꺾어졌죠? 네. 네, 요거 뒤에 부분에 이 버텍스 요렇게 잡아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쇽 밀어 넣으면 돼요, 그냥. 자, 이제 여기 뒤에 수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뒤쪽에 요 수전을 만들어 갈게요. 자, 수전. 엣지를 커넥트 할 때는 보이는 데만 생각하면 안 돼, 집중. 보이는 데만 생각하면 안 돼. 안 보이는 데도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요 엣지를 하나 잡아봐요. 엣지를 잡고 네, 링 해봐요. 링. 그렇게 한 바퀴가 후루룩 돌아가죠. 이렇게. 맞아요? 엣지 하나를 잡고 링 하게 되면은 한 바퀴가 이렇게 쭉 돕니다. 요 엣지 하나에 한 바퀴가 쭉 돌아서 돼 있고 커넥트. 오른쪽 마우스 커넥트. 하나로. 하나만 커넥트 할 거예요. 하나. 하나만. 오케이 했어요? 그럼 연말을 정렬 좀 해줘요. Y로. Y로 정렬하면 차렷하고 이렇게 일자가 착 되죠? 그럼 여기 엣지 이렇게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이거는 꼬인 거예요. 그건 살짝 이렇게 빼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될 놈이야?
수전이 올라갈 놈이죠. 맞아요. 4번을 눌러서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4번을 눌러서 여기 면을 이렇게 잡아요.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아주 짧게 한번 합니다. 익스트루드 2mm 정도로 짧게 한번 하고요. 2mm 정도로 짧게 준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한번 샤프하게 걸리란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00 정도를 올립니다. 200 정도를 올립니다. 자, 요거 메시스무스 좀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마 위에가 많이 말릴 거예요. 보시면 맞죠? 위에가. 예, 네, 위에가 좀 심각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 잘 봐요. 네, 이미 내가 높이만큼 다 높였다 그러면 여기서 또 돌출할 순 없잖아요. 맞죠? 잘 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링 한 다음에 커넥트로, 예, 네, 요걸 커넥트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몰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준 거예요. 커넥트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럼 좀 샤프해졌죠,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많이 말리잖아요. 맞죠? 그럼 이쪽에도 엣지를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아, 잠깐만. 나 어떻게 된 거야? 나 익스트루드 왜 이따위로 됐어? 잠시. 익스트루드 2mm가 없어졌었어? 익스트루드 200. 이렇게 해서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은데, 그죠? 네, 여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위에가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줄 건데요. 여러분들 커넥트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까? 아, 일단 자, 엣지 요 엣지 잡고 링 했어요. 커넥트 엣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커넥트라 그랬죠? 네, 사이드 한쪽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약 99% 정도나 밀어줘요. 95% 정도나 95에서 99% 정도 밀어주세요. 사이드로.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얘가 스무스가 들어갔을 때 네, 좀 샤프하게 안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우리 여기 뚜껑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네. 이 뚜껑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도 좋고요.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싫고 나는 여기서 뚜껑까지 하고 싶다 그럼 또 커넥트로 나눠야 되는 건데 어떡할까? 따로 만들까? 따로 만들까요? 그러면은 우리 프론트에서 1번으로 요거 조금만 낮출까요? 너무 높으니까 요 정도만 좀만 낮춰줄래요? 조금만 커넥트 다 하셨죠? 요거까지 안 된 분 뒤에가 살짝 또 곡선이잖아. 탑뷰 했어요? 네. F3 한번 끄고 보시면 여기 점들이 다른 게 안 잡히나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곡선이라서 자 일단 탑뷰에서 이쪽 양쪽 사이드 점 있죠. 이렇게 양쪽 사이드 점이 아마 이렇게 잡힐 거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거예요. 탑뷰에서 그러니까 이 꼭지점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갈 쉐입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두 개 정도 이렇게 잡히는데 저는 이때 살짝 내려주면 돼요.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점 이렇게 잡아서 공통적으로 잡아서 여기 살짝 라운드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형태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대신에 양쪽 잡는 점의 개수와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도 살짝 낮춰서 곡선의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 곡선지게 만들어주면 메세스무스를 줬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살짝 곡선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씩만 내려준 거예요. 그냥 조금씩만.
됐나요? 됐어요. 자, 됐으면 우리 뚜껑을 만들게요. 지금 얘가 곡선이 돼버렸으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뚜껑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4번 위에 면 선택해서 이 4번으로 위에 면 선택해서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얘가 카피를 해요. 그러면 클론 투 오브젝트. 클론 투 오브젝트. 그럼 따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끄고 이제 이 변기는 끝났고 이제 얘를 돌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면을 돌출할 때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익스트루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밑에가 구멍 난다 그랬죠? 이렇게. 어저께 이거 필기해놨죠? 구분 잘하라고. 엣지에다가 하는 건지 면에다 하는 건지 구분 잘하라 그랬죠?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면에다가 두께를 줄 건데 만약에 밑에를 막히게 하고 싶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가 막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쉘이에요. 그런데 밑에를 나는 이렇게 막지 않을 거야. 아래를 이렇게 막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면 그냥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요거 한 50만 하세요.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50 정도로 주면 아래쪽이 이렇게 뚫리게 돼요. 밑에가. 맞죠? 맞아요.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뚫리게 되죠. 옆에 박스는 지웁시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뚜껑이 조금 더 크죠? 아주 살짝 더 크죠? 자, 이제 보세요. 집중스. 모양 잡아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스. 모델링의 요령을 잘 보세요. 아, 이렇게 모델링 하는구나. 잘 보세요. 지금 보면 뚜껑이요. 약간 뒤에가 볼록하기도 하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산위로 돼 있어요. 물매 때문에 물 같은 거 이렇게 잘 흘러내리라고. 맞죠? 네. 그래서, 자, 잘 봐요. 집중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이다. 어디까지나. 자, 만약에 내가 물매 같은 걸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살짝 올려준다든가.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 점을 약간 올려준다든가. 이걸 정확히 하는 건 소프트 셀렉션이 더 좋겠죠. 맞습니까? 예. 네,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정면에서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찰흙을 조물거리듯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찰흙 조물조물하듯이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성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두께가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쉘. 쉘. 여기서 아우트 어마운트에다가 바깥쪽으로 한 5mm 정도만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5mm 두께가 생겼어요. 자, 제가 메시스무스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직 위에가 많이 말릴 거예요. 맞죠? 위에가 좀 심하게 말리죠? 맞아요? 네, 뚜껑이라고 쓰기에는 조금 좀 심하게 말리는 것 같아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요. 커넥트로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다 같이 요거 눌러봐요. 아, 지금 쉘안 줬죠, 여러분들, 아직. 쉘 컷하고, 지금 에디트 폴리죠? 오케이. 자, 에디트 폴리에서 여기 보시면, 에디트라는 애 보이세요? 에디트?
여기 메뉴에 보시면 에디트라는 메뉴, 여기 그래파이트 모델링이라 그랬죠? 에디트 폴리에서만 쓸수 있다 그랬죠?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래파이트 모델링, 그래파이트 모델링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에디트라는 메뉴, 모델링의 에디트라는 메뉴. 거기 보면 스윕 룹이라고 보이세요? 스윕 룹 있어요? 네, 요거. 요거를 딱 눌러놓고 여기 이쯤에 와봐요. 여기쯤 와봐요. 자연스럽게 뭐가 딱 생기죠? 그쯤에 클릭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리가 엣지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맞죠? 요거는 가서 꺼야 돼. 스윕룩 가서 마우스로 꺼줘야 돼. 좀 불편하죠? 예, 꺼주고 나서 이제 엣지가 생겼으니까 쉘을 한번 줘볼게요. 쉘. 밖으로 5mm. 그리고 메시스무스. 밖으로 5mm 주고 메시스무스 주면은 뚜껑처럼 자연스럽게 위에와 엣지가 살아있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합니까? 축을 옮겨주는 거. 하이어라키 3번 요거 맞아요. 하이어라키 에펙 피봇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하이어라키 에펙 피봇 끄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정확히 뚜껑 밑에다 이렇게 모셔주시고요. 내려주시고요. 이거 이따가 메시스무스 할 거예요. 이제 중간 커버 복사한 다음에 메시스무스 줄 거예요. 자, 다 같이 중간 커버 만들러 갑니다. 중간 커버 만들러 갈게요. 자, 요거 잡으시고. 엣지, 룩, 앞에 엣지 잡고, 룩두번 해야 돼요. 룩을 두번 해야 돼요. 자, 바깥쪽 타원을 잡아서 루프 합니다. 바깥쪽 타원 잡아서 룩 하세요. 룩. 했어요. 밖에 타원, 룩. 안쪽에 엣지도 찍어서 한번더 룩. 그러면 이렇게 엣지, 이렇게 타원이 쭉 잡히죠. 잡힙니까? 네, 이거 복사해내는 명령이 뭘까요? 엣지를 그대로 카피 떠내는 명령. 우리 어저께 구에다가 한번 해봤었는데. 엣지에 요거 기억나요?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엣지를 복사하는 거. 왜 우리 그때 구 엣지 쫙쫙쫙 복사해서 떠냈잖아요. 기억나요? 자, Create Shape from Selection. 그러면 얘는 반드시 라이너 형태로만 취해줍니다. 라이너.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에디트 폴리 변기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맞죠? 이거 탑 레벨로 꺼줘야 돼요. 탑 레벨로 끄고, 여기 엣지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이 엣지 만들어진 거 그대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올려놔요. 여러분들 작업이 편하니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요놈도 에디트 폴리. 요거 만들어진 요 타원, 에디트 폴리. 하나만 더 위로 복사해 주세요. 카피. 중간 커버, 탑 커버가 될 거예요. 에디트 폴리 해놓고 얘는 중간 커버가 될 거고 얘는 탑 뚜껑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중간 커버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자, 중간 커버 요거 놓고 Alt Q. Alt Q. 여기까지 안된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변기 만들 때랑 엣지 이렇게 잡고 쉬프트 눌러서 뒤로 빼세요. 쉬프트 눌러서 일자 정렬도 하세요. 차렷 Y로 정렬 그리고 스케일로 모아요. 뒤에를 이렇게 뭐 1번 눌러가지고 요두 점을 살짝 이렇게 좀 내려서 여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 타입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중간 커버 뒤쪽을 만들었는데 중간 커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뒤에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여기 엣지가 약간 스케일로 이렇게 모아주고 살짝 내려와요. 여기 뒤에가 이게 완전히 타원이 아니라 이 뒤쪽에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R로 살짝 모아주고 Y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동으로. 여기 약간 이렇게 넓적하게 되죠. 엉덩이 안 빠지게. 타원의 형태를 약간 일그러뜨리게 되죠. 뒤쪽을 자연스러운 컵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면서 해야지 그냥 하려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힘들 수 있는데
중간 커버가 뒤쪽이 생 이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이렇게 됐고 4번 안쪽 면 잡고 인셋. 요거는 한 제가 봤을 때한 70은 들어와야 돼요. 요거 삭제하면 되죠. 됐어요? 뒤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되겠지. 스케일로 여기도 너무 많이 된것 같으면 안쪽도 살짝 이런 식으로 모아줘도 되겠지. 모양을 쪼물쪼물하면서 잡아주고, 자, 요거 전체를 면을 다 잡아서 돌출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면을 다 잡아서 익스트루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가 막히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뚫려서 아주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게딱 나와요. 이거 한25 정도? 25 정도 돌출을 하면 밑에가 뚫리죠? 전체 면을 잡아서 익스트루드 하면 맞죠? 메시스무스 주면 딱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맞죠? 얘도 메시스무스 주세요. 경기랑 요거랑 둘다 메시스무스 주세요. 아마 정확히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되나요? 이거 경기 다시 키는 방법을 몰라. Alt Q에 들어갔는데 다시 Alt Q를 눌러도 안 나타나는 거. 다시 Alt Q가 아니고. 이거 그냥 내렸는데, 이렇게? 대충 내린 건데. 대충 내린 건데. 요거 커버랑, 마지막 커버랑, 여기 레버만 만들면 되죠. 맞습니까? 면을 잡고 한40 정도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 자, 그래서 현재 커버의 모양을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했고요.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40 정도 했으니까 밑에 구멍이나 있겠죠? 그죠? 뭐 그건 이따가 조절하면 되는데 문제는 1번 눌러보시면 1번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점들은 서로 여기가 사각형이란 얘기죠. 근데 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를 다 이렇게 커넥트를 다 해주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요 면을 지우겠습니다. 삭제. 면을 지워버리고 엣지를 프론트에서 요렇게 위에 엣지를 이렇게 잡아도 좋고 아니면 뭐 하나 찍어서 룹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모으는 거예요. R.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한세 번만 모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짜잘하게. 세번 정도 모았어요. 모았나요? 그 상태에서 점으로 이걸 웰드 시킬 거니까 점으로 갈때 Shift 누르고 점 찍으면 선택한 엣지가 점이 된다 그랬죠? 맞아요? Shift를 누르고 점을 콕 찍어주면 선택했던 엣지가 점으로 선택이 바뀐다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웰드 점 꼬매기 한 20은 넘어가야 꼬매질 것 같은데요. 점을 꼬매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이 커버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잠시 설명 먼저 하고 제가 돌아다닐게요. 잠시 보세요. 이 커버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뒤쪽이 약간 높을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물매가 얘도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뚜껑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전체적으로 이쪽을 대략적으로 이쪽을 좀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하나씩 내릴게요. 소프트 셀렉션 좀 별로다. 하나씩 내리는 게 낫겠어요. 요 정도쯤 잡아서 조금 내리고 앞에 좀더 내려주고 요 정도쯤 잡아서 조금 내리고 자연스럽게 되게끔 요 정도쯤 잡아서 이렇게 내리고 안 잡힌데 조금 더 내려줄게요. 요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매를 살짝 줬어요. 그리고도 가운데가 볼록해야 이게 올라오는 게 좋다면 가운데 점을 찍어서
소프트 셀렉션을 살짝 포로프를 쭉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살짝 넓힌 다음에 여기 핀치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우리 모니터 할 때처럼 이걸 살짝 들어 올리죠. 이렇게 얘가 약간 뽕긋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살짝 이렇게 뽕긋해지는 거죠. 그리고 쉘 바깥쪽으로 아우터 어마운트 3mm 정도 주시고 메쉬 스무스 자 그럼 변기 위에 커버가 이렇게 됐네요. 자 봅시다. 레버의 모양이 동그란 모양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맞죠? 네. 여기서는 아마 요렇게 생겼네요. 네모나게 그죠? 맞아요. 네 보세요. 어저께 비행기 만들던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집중 다 봐야 할 거야. 빨리 하던 거 멈추고 이쁘게 만드는 건 집에서. 자 앞에 보시고 집중. 모델링 하는 방법을 지금은 숙지하는 거지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제가 레프트 뷰에서 일단 여러분 동그란 레버부터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실린더 하나면 끝나요. 동그란 레버는 그냥 이렇게 실린더 하나만 있으면 끝이야. 너무 쉬워. 동그란 레버는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너무 큰가? 사이즈를 20 정도 이렇게 동그란 레버가 이렇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요. 캡 세그먼트를 좀 주면 좋아요. 이렇게 튀욱 몇 개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세그먼트는 그냥 일단 냅둘게요.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이쪽은 말리는 게 좋을까요? 일자가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뒤에가 일자가 좋겠죠? 그러니까 면을 삭제를 해버려요. 아예 이 면을 지워버리면 안 말리거든요. 면이 지워진 거랑 지워지지 않은 거의 메시 스무스 영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지워진 거랑 지워지지 않은 거의 스무스는 차이가 나죠. 맞아요? 면이 지워진 부분은 탄탄하죠. 면이 지워지지 않은 부분만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그란 레버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룩 바로 익스트루드 요거면 된다. 익스트루드를 안으로 깊숙이 넣어주고 쪼여주면 이걸로 족하다. 맞죠? 그죠? 맞아요? 오케이? 인정 뭐 인정? 이해돼요? 어 이건 동그란 레버. 그럼 네모난 레버는 레프트 뷰에서 박스를 이렇게 꺼내서 대략적으로 꺼내놓고 요것도 에디트 폴리 이쪽 면은 지우는 게 좋겠죠. 여기 면은 말리면 안 되니까 맞죠? 예, 네. 말리지 말아야 될 면은 지워버리고 예, 또로록 말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엣지가 하나도 없으면 아마 이렇게 말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잘 봐요. 집중.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땡겨놓고. 어떻게 알려줄까? 요걸 익스트루도 할게요, 그냥. 익스트루도. 면을 잡고 익스트루도 했어요. 면을 잡고 익스트루도. 이게 다예요. 전투기처럼 여기 모으면 돼요, 이렇게. 어머, 쓰지 말아야 될 스케일이네. Y로 이렇게 모으면 돼요. 이거면 끝이야. 살짝 올려주면 되고, 이렇게. 예. 이거면 다된 거예요. 자, 여기 분리. 이 분리 엣지. 여기다가 익스트루드. 분리되는 곳에 모가지를 이렇게 쫄려줘. 이렇게 쫄리면 되시던가. 쫄려버려. 모가지를 확 쫄려줘. 그 다음에 이제 메시스무스 주면 되게 많이 말리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말리니까 뭘 해주면 되느냐? 귀찮고로. 그러면은 이래저래 뭐 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스윔루프로 가서 그냥 이렇게 탁탁 찍어줘, 이렇게. 스윔루프로 가서 말리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이렇게 엣지 한 번씩만 탁탁 찍어줘, 이렇게. 많이 말리지 말아라. 아주 샤프할 거면은 가까이 가서 찍고, 조금 곡선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조금 멀리서 찍고, 이렇게 툭툭 찍어만 줬더니 스무스가 참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좋았어. 할수 있겠어요?